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 김장한 모습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맛있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반찬 걱정 없잖아요. 만들기가 좀 힘들긴 해도 김장 해놓고 나면 마음이 참 든든해요. 감칠맛 올려주는 저희 집의 김치 비법 네 가지도 영상에 담아봤으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배추를 김장 봉투에다 절여요. 봉투 두 겹을 큰 통에 깔아준 다음 소금 1대, 물 10의 비율로 섞어놓은 물에 반 자른 배추를 담가줘요. 그럼 빡빡했던 배추 속에 약간의 틈이 생겨요. 그럼 소금 한 줌을 배추 머리 안쪽에다가 세 번에 나눠서 대충 뿌려줍니다. 손에 붙어있는 소금은 맨 위쪽에 쓱 한번 발라주고 봉투에 넣어줘요. 봉투의 3분의 1 정도 채워지게 소금물을 부어줘요. 여기서 억지로 비닐을 묶으려 하지 마시고 다른 거 정리하면서 좀 기다리면 숨이 금방 이렇게 죽어요. 그럼 이때 최대한 안에 공기를 빼서 비닐을 묶어줍니다. 이렇게 6시간 놔뒀다가 중간에 한번 뒤집어서 총 10시간에서 12시간 절이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김치 담는 큰 대야통에 넣고 아래 깔린 배추는 일일이 빼서 위에 올려주고 위에 있는 거는 내려주고 위치 바꿔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봉투에 하니까 중간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배추를 반 접어서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접히면 배추 절이기 끝입니다. 배추를 한 세 번 정도 씻어서 배추 속이 아래로 가게 물을 충분히 빼줬어요. 그 사이에 양념을 만들면 되는데요. 저는 육수에 새우를 좀 넣어요. 다 익은 새우는 옆에 보관해 둡니다. 이렇게 우린 육수에 찹쌀풀을 쓸 때 저는 고구마를 좀 넣어요. TV에 나온 김치 명인 할머니께서 찹쌀풀에 고구마 가루를 넣으면 김치가 쨍한 맛이 난다고 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고구마 가루도 구하기 어렵고 번거로워서 그냥 삶은 고구마 넣었더니 은은한 단맛도 보충해주고 좋더라고요. 이걸 갈아서 찹쌀풀을 만들어줄 때 아까 익혔던 새우를 껍질째로 같이 넣어서 갈아줍니다. 저는 미국에 살아서 생새우를 구할 수 없어서 생각해낸 방법인데요. 이렇게 새우를 껍질째 갈아 넣으면 구수한 감칠맛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흔한 김치 양념, 마늘, 생강, 양파, 새우젓 다 넣고 갈아주시고 또세 번째로 제가 넣는 것은 빨간 생고추를 갈아 넣어요. 예전에 전라도 분이신 저희 할머니가 김장에 고추씨를 넣으면 김치가 시원하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고추씨만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항상 빨간 고추를 씨까지 갈아서 몇개 넣었더니 색도 예쁘고 맛있더라고요. 네 번째로 제가 넣는 것은 홍시예요. 김장 담글 때쯤 마트에 홍시가 나오는데요. 김장 김치에 설탕 대신 홍시를 넣으면 은은한 단맛을 더해주고 끈적해서 양념이 배추에 더 잘 달라붙게 해주더라고요. 이제 썰어놓은 무채 넣고 무채에 고춧가루 색과 간이 밸 수 있게 다른 야채 준비하면서 좀 기다려줘요. 저는 가시랑 미나리, 부추, 파 같은 거를 썰어 넣었는데요. 잘 섞어준 후 배추 속에 싸먹어서 약간 짭짤하다 싶게 간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완성된 양념을 배추에 골고루 발라주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뒷면부터. 힌트. 오, 잘하네. Next page. 그치. 끝에까지 꼼꼼히. 자, 색칠해주세요. 김치 한 통은 묵은지 용으로 양념 살짝 적게 바르고 윗소금 살살 뿌려서 김치 냉장고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해요. 저는 완성된 김치를 다 통에 넣고 버무리다 떨어져 나온 겉잎을 공기 차단을 위해서 위에 덮어줬어요. 훈제 삼겹살, 김치 속이랑 꿀, 배추, 막걸리, 배추에다가 올리고 굴도 하나. 아, 굴이 엄청 큰데? 제 영상을 보게 되신 김장 고수분들은 애기 엄마가 열심히 하네 하고 귀엽게 봐주시고, 김장 한번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 넣던 재료 마음에 드는 거 넣어보시고 맛 비교해보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